아, 요번 모델은 우리 마틴 새롭게 나온 공공바디 17 중에서 12플랫 접합의 헤드룸이 좀더 넓은. 네. 저기 보시면 머리 부분이 약간 문어처럼 이렇게 좀 되게. 더좀더 올라와 있는? 그래서 그만큼 톤도 사실 두껍고 울림도 좋긴 해요. 네. 고 모델이고요. 자, 한번 보실까요? 네. 14플랫이었던 친구랑 확실히 다르네요. 그냥 진짜로 그냥 플랫 접합 두 플랫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악기인 것 같아요. 그거에 맞게 또 브레이싱 패턴도 달라질 거고, 그리고 요 스케일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얘, 이 친구가 좀더 풍성하고 좀더 깡통 같은 느낌이 있고, 쟤는 좀더 타이트하면서 그 뭐랄까? 그 현대 기타 같은 그런 느낌. 반응성이 좀더 좋은, 네, 그런 느낌. 확실히 풍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가 더 좋네요. 둘다 매력 있는 근데 것둘다 200만 원 중후반 때인데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뭐 너무 좋죠. 사실 저 요즘 약간 대세라고 할수 있는 게 외국의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 공공바디나 다 이런 작은 바디, OM보다 더 작은 바디 OM보다 있죠? 더 작은 바디. 사실 그런 바디들을 많이 연주를 해요. 유튜브나 이런 데 네. 보면은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워털루라는 기타가 네, 맞아. 콜린스. 나왔었는데, 개인적으로 내기 좀 많이 두꺼워가지고 그치, 좀 그치. 좀, 별로였는데, 이 친구들이 사실 엄청난 견제와 함께 또 이런 스몰 바디 시장에서 또 되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사실 레빈슨도 이제 뭐 스위스에서 만든 스위스 이제 기타이기도 하지만 뭐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네. 어쨌든 스위스 기타이기도 해서 또 유럽에서 많이 또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저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좀 공공바디도 많이들 네. 관심 있게 또 연주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공공바디도 많이들 연주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들 좀 많이 쓰는 경향에 편승하는 것 같아요. 인기 있는 게. 뮤지션 분들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는 추세고, 또 작은 바디들을. 에드 시런도 작은 바디 쓰죠. 그렇죠. 팔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마틴의 작은 바디. 그렇죠. 아무튼 풍성하고 좋네요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되게 빈티지 하면서. 네.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